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인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가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인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썼으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제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신 모든 불의의 소유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한 대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있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연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죄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죄를 아느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자네 있는 줄로 아느라 자네 간단한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 너희에게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제게와 너희에게도 참 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가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게 땀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던 우리와 함께 가했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할 일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이남이요 또 모든 그리스도는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이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보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그름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면 이 줄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보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보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가는 자보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보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는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름을 미라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난 자보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이여 저도 범죄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났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행계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상하지니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미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보다 영생이 그 속에까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갈까 오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오냐. 사랑하는 자들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담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 받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상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대로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가고 주는 주 안에 가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세상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어서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보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들어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그가 우리 안에 가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자녀 가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가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도 그 안에 가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른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리하미니 주여 따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자니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거기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모은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로 또한 이 셋이 아빠의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지니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들을 위하여 제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 난 자보다 범죄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의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같다는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